예술교환 치유 연구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융합 치유연구소 대표 한숙희입니다. 네, 저희는 작년에 하와이 홀라주 많이 보셨죠? 네, 하와이로 좀 많이 알렸다면 이번에는 하와이 춤은 물론이고 신앙송과 예전에는 수어라고 하죠. 근데 이번에 수어 홀라댄스 접목하여서 수어 창작 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것 또한 많이 알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종합 예술인들이 더 많이 참여하여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음악회와 버스킹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좀 소개하자면 우리 예술연구소에는 전속 계약이 되어 있는 사회자님이 계십니다. 이분 소개하면서 신앙송 짧게 두 소절만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네, 우리 사회자님이신가요? 그럼 네, 여성분이나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술융합 치유연구소의 전문 사회자 박승준입니다. 아,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또 신앙송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 스님이 시제 아무거나 던져주시면 바로 즉석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거나 던져주세요. 네, 자, 제목 저요. 언제 구하길래 저에게 말하십니까? 무엇을 한다고 날 지목하십니까? 저는 저일 뿐입니다. 자, 저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알아서 다 하시네요. 네. 수어 댄스가 있어요. 수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수어라고 했다고 하면 수어 댄스를 가지고 접목해서 댄스에 접목을 시키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실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른들이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수어를 통해서 댄스를 하고 그리고 건강 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대상으로서는 과하지 않고 적당한 건강에서 노래와 함께 리듬을 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온 것이 하나 그리고 또 자리 잡으셨어. 언제 먹나요? 그러니까 캔틀룹 그리고 이제 트럼펫 그리고 어떻게 파울 기타 저희가 불러만 주면 어디서 딱 바로 즉석 공연이 바로 됩니다. 언제든 예술융합 치유연구소를 기억해 주시고 한식회 대표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와. 다른 팀의 말을 안 듣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으로 인해서 오늘 모든 국민들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다음 원학치료 분야입니다. 한숙희님 이한영 같습니다. 자, 한 바퀴 돕니다. 네. 하나, 둘, 셋. 우리 돌아야 돼. 와! 선생님 얼굴 작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